미국 AA에서 활약 중인 고우석 선수가 다섯 번째 등판에서 강속구를 뽐냈습니다. 140 초반대 강속구에 상대팀 선수들은 당황했고 동료 포수가 놀라기도 했는데요. 40여 개의 볼을 던지며 투혼을 뽐냈지만 동료들의 수비 수준이 낮아 아쉽게도 블론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볼넷 없이 두 개의 탈삼진을 잡으며 9점대 방어율에서 5점대로 많이 줄였고 샌디에이고 트리플A 팀인 엘페소 치와와스 승격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LG 팬과 많은 교민들은 고우석 선수의 메이저리그 승격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